드디어 금남로로 진입을 했어요. 독립로로 따라 좀 남쪽으로 온 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금남로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이 금남로 하면 5월 21일 전라남도청을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도청에서 며칠 동안 대책본부 뭐 이런 게 꾸려졌었잖아요. 관련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자세히 컨텐츠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여기 금남로로 버스가 518번 버스가 지나가네. 저기 전남대에서 오는 버스인데 공교롭게 518번 버스가 있어요. 사실 이게 여기 금남로는요, 그냥 길 자체가 다 성지예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8시가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사실 여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 여기 금남로에 있거든요. 하필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서쪽부터 붙었더니 6시가 넘어서 못 들어갔다. 아, 5시 40분 이후에는 이제 입장이 마감이 되는구나. 내가 뭐 광주 한 번 올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해서 촬영을 하러 광주 한 번 더 올 거예요. 계획은 그래요. 여기는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일단은 지금 금남로에 또 학생들 그 거리 행진 하는데 아까는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어느 길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쫓아가는데 뒤를 따라가는 격이 됐어요. 이 금남로를 따라서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지금 여기 오늘 이거 행사 때문에 차 없는 거리 됐거든요. 그냥 이 금남로 따라서 걷죠 뭐. 잘 됐네. 이럴 때 이 금남로 걸어보지 언제 걷겠어요. 오늘같이 합법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한번 걸어 다녀보는 걸로. 여기 이 금남로라는 길이 광주에서 시민들이 거리 행진하거나 집회하거나 할 때 항상 이 모였던 장소가 이 금남로예요. 바로 이 앞에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고, 저기가 아무래도 옛날에 전라남도청이 있던 자리였다 보니까 역사적인 상징이 된 거지. 덕분에 이렇게 금남로를 한번 땅을 짚고 걸어보네요. 다른 날이었으면 이렇게 못하지. 5.18 전 주말에 오는 길. 야, 이럴 때 타이밍을 잘 골랐네. 지금 이게 집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전일 빌딩 이사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5.18 당시에 진압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 빌딩을 향해서 이 소총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헬기에 타고 있는 군인이 그 사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빌딩 10층에 가면 사격을 한 흔적이 있어요. 이 빌딩을 원래는 철거를 하고 공원을 만들려고 했다가 건물에 사격을 했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서 그냥 그 부분을 놔두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10층에는 그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보수공사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일 빌딩이 남아있는데 빌딩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기록관 건물은 영업을 마감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여기 전일 빌딩은 7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데 와야지. 1968년에 준공이 됐고 이제 증개축이 이루어졌고 여기 이 빌딩 이 기둥을 보면요 손상을 입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를 의도적으로 메우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건물 안에서 이 사격전이 있었다는 흔적이죠. 그 소총탄 흔적 이런 거를 그대로 디테일을 살렸어요. 그럼 올라가 볼게요. 여기 전일 빌딩 245 안에서는 그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영상 촬영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사진만 몇 장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좀 뭐 어느 정도 찾아봤었던 내용이긴 하죠. 계엄군이 의도적으로 빌딩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말도 한데 이 전일 빌딩이 그 당시에 언론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들이 기사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의도를 하고 사격을 한 거지. 흔적을 보면요 이제 물론 언론에 이제 사진들 많이 나와 있지만 애초에 그 각도 자체가 헬기에서 조준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각도였던 거예요. 지금은 요 주변에 조금 이제 더 높은 빌딩들이 있긴 있는데 1980년 기준으로는 이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없었어. 그래서인가? 지금도 이렇게 여기 근처에는 생각보다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약간 그거를 의도를 했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거 기념탑 있잖아요. 이 시계탑이 그 당시 너 시계탑 이거 봤잖아 해가지고 괘씸하다고 이 시계탑을 그 농성역 앞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농성역 앞에 쭉 있다가 옛 전라남도청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다시 바뀌면서 이
시계탑은 원래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시계탑이요 17시 18분 그러니까 오후 5시 18분에 오면요 오르골로 임의한 행진곡을 연주를 한다고 해요. 나는 오늘 시간을 못 맞춰서 못 왔기 때문에 뭐 오늘 여기서는 듣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가을에 광주학생 독립운동 관련 컨텐츠 할 때 다시 올 생각은 있는데 그때 한번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됐지만 전라남도청이 옛날에는 이 자리였거든요. 지금은 광역시 안에는 도청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르잖아. 광역시랑 전라남도랑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전라남도청은 목포랑 무안 그 사이에 껴있는 그 남학신도시로 갔어요. 옛날에 이제 전라남도청 자리를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하고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기념관으로 남겨두게 됐고 그리고 원래 여기가 아마 도로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차 없는 거리가 됐네. 오늘 금남로도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되기는 했는데 저기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 덕분에 오늘 차 없는 거리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이 하나의 패키지 그 5.18 관련 이제 사적 5호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이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면 될 거예요. 물론 나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문화전당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라남도청은 이제 5월 21일부터 계엄군으로부터 각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어떻게든 구해서 도청을 점거를 하고 5월 27일까지 버텼어요. 결국 5월 27일에 이제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희생이 됐죠. 이 전일 빌딩에 사격이 있었던 때가 5월 21일이랑 5월 27일이야. 그러니까 5월 20일 때 전일 빌딩 요 주변에서 헬기에서 의도적으로 그 일반인들을 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각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청을 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광장에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저항을 한 거예요. 결국 27일에 이제 광주 외곽에서 계엄군이 더 많은 병력을 끌고 와서 네 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일 빌딩 245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0층에 탄흔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거는 철거하면 안 된다. 이거 기념관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일 빌딩을 전일 마루부터 19, 8층을 이제 전시시설로 활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건물은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뭐 응? 사회적인 뭐 시설들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쪽이 옛날 전라남도청 본관이고 요 건물이 별관이거든요. 그런데 옛 전남도청 탄은 아 전시는 오늘이 없네요. 올해부터 시작이네. 아 이건 또 타이밍이 안 맞네. 사실 내가 이제 다음 주 평일 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미리 온 건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언제 또 와? 올해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이제 다음번에 광주에 한 번 더 오려면 이제 가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컨텐츠 촬영을 할 때 그때쯤 이제 그때는 또 이제 5.18 코스로만 올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기 나주역도 가야 되고 5.18 코스만 또 집중 조명을 할 수는 없어서 타이밍이 안 맞네요. 5.18 관련 재단들이 좀 서로 잘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좀 영상 컨텐츠로 좀 잘 남겨줬으면 좋겠네. 여기는 이제 전남대학교 학동 캠퍼스라고 전남대학교 이제 의생명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는 여기에 따로 있다고 보면 돼요. 저기 용봉에는 다른 캠퍼스들 다른 과들 다 있고 전남대학교가 그 여수대학교로도 거기랑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여수대도 국립이었거든. 그래서 여수대학교에 있는 과도 있고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과도 있고 광주에 있는 과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의대죠. 전남대 병원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이제 민주화운동 당시에 수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희생자들 그 희생되신 고인들 다 이제 여기서 모셨다고 하죠. 전남대병원이 굉장히 크네요. 일단은 저쪽도 병원 건물이고 여기는요 아예 광주권역 응급의료센터라서 지금도 이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죠. 광주권역 외상센터 아예 건물 이 한 동 자체를 그냥 응급실로 했나 보네요. 심뇌혈관질환센터 얼마 전에 이제 배우 강수현 씨가 이쪽 관련된 질환이었는데 그냥 생각이 났네요. 이쪽 이제 화순 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요 이 길로 가면 조선대학교가 나와요. 조선대학교가 이제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학교인데 또 두 번째로 유명한 학교죠. 한번 가보려고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플랜이 있거든요.
오늘 오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남동 5.18 기념성당. 당시 광주 교구장에 의해서 광주의 두 번째 성당이 됐어요. 1980년 5월 당시 김성령 프란체스코 신부님이 주임 신부셨거든요.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김성 스테파노 추기경님한테 상황을 보고를 했고 서울에 알려지게 돼요. 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추기경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바티칸 복수국적이 있기 때문에 신체 불가침권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을 건들지는 못했을 거야. 전두환 씨도 광주 대교구 주관으로 지금도 이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가 봉헌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아닐 거예요. 5월 18일에 맞춰서 될 건데 일단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느냐. 토요일 19시거든요. 특전 미사 좀 드리고 서울 가려고 왔어요.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할 텐데 그거는 열차 시간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남동성당에서 특전 미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임 미사이기도 하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광주 제일 햄버거예요. 김병현 선수가 사업을 하는 이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일단은 여기가 본점이고 광주에 이제 지점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챔필점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좀 약간 고급화된 브랜드가 있대요. 서울은 나중에 한번 가볼 거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남동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바로 광주제일 햄버거로 달려갔거든요. 직원분이 죄송한데 저희 마감됐어요. 내가 포장되냐고 물어봤더니 마감됐다고. 20시에 주문이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광주제일 햄버거 테이크아웃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맛은 다르지만 청담동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직원분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법규 사장님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청담동 왠지 비쌀 것 같아. 일단은 메뉴 하나가 선택지에서 사라져가지고 일단 그래 9시 28분인가? KTX 산천 중에서 막차 있더라고요. 아까는 그 역방향으로는 조금 약간 느낌이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순방향으로 서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은 그렇게 표를 구했고요. 일단은 광주송정역에서 먹을 거를 좀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아니 내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인데 우리 카드가 BC카드 쪽이잖아. 지금 BC카드 결제 먹통이어가지고 스토리에서 결제가 안 되더라. 아, 나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빵만 먹고 그 다음에 계속 음료밖에 안 마셨는데 참 오늘 참 나 피곤하게 하네요. BC카드 언제 결제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밤까지 안 풀리면 이게 문제네요. 일단은 네 한번 타러 가볼게요. 지금 KTX 산천 왔는데 일단은 열차 타보고 그 다음에 뭐 열차 안에서 마무리하든 용산역에서 마무리를 하든 뭐 그렇게 할게요. 아까 광주제 햄버거에서는 영업시간 마감됐다고 주문도 실패하고 광주송정역 스토리웨이에서 뭐 먹을 거라도 살려고 했더니 그때는 BC카드가 결제가 오류 걸리고 이게 뭐예요 오늘? 오는 길에 번호 확인해봤더니 로또도 안 됐더라. 하여간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마무리들이 다들 되는 게 없어. 하여간 기분이 참 그래요. 몰라 일단 동네 가가지고 동네에서 뭐 먹을 거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건 못 버티겠어요. 아우. 광주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좀 쫄쫄 굶었거든요? KTX 2시간에 집에 오는데 한 조금 더 걸렸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쫄쫄 굶어가지고 편의점 털었어요. 그 5.18 때는 뭐 이럴 때 주먹밥 나눔이라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인가? 그 남동성당에서는 이게 매년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17일 밤마다 미사를 한 다음에 미사가 끝나고 그날 미사를 온 신자들한테 주먹밥을 나눠준대요. 아 이거 좋은 전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2016년에 최서원 씨 때문에 우리가 그 박근혜 씨 퇴진하라고 계속 그 집회했었잖아요. 서울 도심에서. 그때도 되게 싼 값에 한 진짜 요즘 김밥 많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김밥 사와가지고 하야김밥 1,000원에 파는 분이 있었어. 그때는 막 서로 막 집회 와가지고 서로 다들 먹을 거 챙겨가지고 서로 다른 거 있으면 먹을 거 서로 먹으라고 막 갖다주고 막 진짜 그런 맛은 있었거든요. 이게 막 사람들이 뭔가 같은 공감대를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먹는 것도 나누고 사람 모이는 맛이 그게 있었거든. 사실 아까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행사 끝난
막 대학생들끼리 맥주 사다가 막 끌려서 먹는 거야.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다들 뭔가 같은 공감대로 그 모여가지고 전두환 씨 퇴진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도 사실 막 그렇게 옛날 조청 앞에서 그렇게 막 자유발언 때도 열어가지고 서로 막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막 그런 사람 사는 맛이 있었는데 계엄구나 맞서 싸우는 그 공감대가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는 게 있었다고 하죠. 지금 이제 코시국을 한번 거치고 나와서 솔직히 지금 시국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한테 조문을 갈려다가 당에서 말렸잖아요. 나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거잖아요. 전두환 씨가 죽어가지고 그 5.18 관련 재판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 관련된 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전두환 씨가 아니더라도 전두환 씨의 밑에 부하들이 그럼 또 명령을 하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벌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나는 오늘 잠을 못 자고 광주를 하루 종일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 다 뭐 어쩌다 보니 뭐 봉지라면을 그냥 종류별로 샀는데 뭘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에서 뭘 좀 먹긴 할 거예요. 아 방송할 거예요. 그거 하고 잘 거예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